안녕하세요. 소소한 공방 희야입니다. 오늘은 입술 지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판에 지퍼 달리는 곳에는 실크심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심은 그려둔 사각형보다 조금 더 넓게 붙였습니다. 겉과 포켓 원단의 겉면이 마주 보도록 겹쳐 놓으시고요. 테두리를 박음질 하도록 할게요. 안감 포켓 원단과 시접, 잘랐던 시접 있죠? 0.2cm 상침하도록 할게요. 밑쪽도 동일하게 상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림질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너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안쪽으로 상침했던 선들 보이시죠? 이렇게 옆에 삼각형만 박음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0.2cm 상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원단은 위로 올리시고요. 뒤집어서 지퍼에 바짝 붙여서 박음질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